거의 뭐 여기가 폭포구만요. 거대한 바위 사이로 이렇게 막 물이 쏟아집니다. 여기도 계곡물이 많고요. 저기 폭포 있네. 작은 폭포지만은 폭포. 구만 폭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가 양촌 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쭉 구만 계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많이 차면은 여기 마을에 그냥 도로에 주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무료 같아요. 지금 구만 폭포 보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요. 구만 암 있는데 해니치에서 1시간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고 하네요. 농원 산장이 있는데 여기까지 차를 쭉 끌고 올라와요. 올고 와가지고 여기 주차비가 5,000원 있어. 주차비 5,000원을 갖다가 내고 가면 돼요. 여기서 이 자율인데 5,000원 여기 투입합니다. 이렇게 이제 5,000원 투입하면 되겠습니다. 5,000원 주차요금 냈습니다. 여기 이제 위 길도 있고 있는데 4,000원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남 밀양시 산내면에 있는 구만산을 찾았습니다. 구만산은 해발 784m에 8km에 이르는 계곡이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구만산 오르는 계곡의 입구에 도착을 해서 구만암을 잠시 쳐다보고 있습니다. 구만 계곡을 트레킹하는 입구에 있는 구만암은 오래돼 보이나 그 내력을 찾아볼 길은 없습니다. 구만암을 보고 계곡 트레킹하면서 잠시 상객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휴게소가 있는 듯합니다. 이곳에 차량을 주차를 하고 계곡 트레킹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만 계곡은 전체 길이가 8km 정도 되고 구만이라는 단어가 이곳에 붙게 된 것은 임진왜란 때 이곳에 9만 명의 주민이 피신해서 기거를 하였다 해서 구만산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 계곡 트레킹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계곡에 물이 많아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이곳은 하부에 있는 구만 계곡의 모습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하부에도 엄청난 수량의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 구만 계곡이에요. 언덕에 있는 것이 이제 구만암입니다. 이걸 지나가지고 요 위로 쭉 올라갑니다. 한 시간 정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안내판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1.8km 쭉 올라갑니다. 구만 폭포 오르는 길에 이렇습니다. 뭐 계곡 길에 물이 넘쳐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레킹화를 신었거든요. 엉망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이제 좀 올라왔는데요. 계단이 하나 나오네요 저기에. 아, 근데 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대한 바위 사이로 이렇게 막 물이 쏟아집니다. 장난 아니죠. 와우, 엄청나네요. 저 위에서 이제 계곡으로 다시 내려와야 이 계단을 탈 수 있어요. 저 멋진 암벽이 있죠. 저 사이로 이제 내려가고 여기에 폭포 아닌 폭포가 여기 이제 행성되어 있는 곳이죠. 폭포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폭포입니다. 양쪽으로 여기도 엄청나. 여기도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이 계단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야, 이 데커 계단 없으면은 올라갈 수 없겠어요. 미끄러워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계곡의 모습이 있는 이 멋진 바위 사이로 이렇게 물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멋지죠? 자, 이렇게 이제 뿜어져 나와가지고 바위로 해가지고 바위로 이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길은 바위 위로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 놨어. 이 길을 건너지 않으면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보세요. 이 암벽 사이로, 바위 사이로 데크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갑니다. 아, 멋지네요. 네, 폭포 오르는 길인데 이렇게 길은 이렇게 있습니다. 산행길은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곡이 행선되어 있는데 지금 수량이 엄청납니다. 아, 멋지네요. 여기 구만 계곡. 계속 폭포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심도 좀 있어 보이는 소가 있네요. 바위도 있고. 아, 멋집니다. 여기 가운데 저기 놀 수 있도록 돼 있고 주변에 바위들입니다. 여기도 계곡물이 많고요. 저기 폭포 있네. 작은 폭포지만은 폭포. 일단 미끄러울 것 같아서 들어가진 않을까. 여기 엄청나게 큰 바위 있고 주변이 멋집니다. 좀 오르니까 돌무대기에 나오고 여기 장석이 있네요. 근데 장석이 멋지게 돼 있어. 계속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로가 산행길이 이 계곡 바로 옆으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 계곡 트레킹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우면은 그냥 오르다가 이렇게 아무데나 앉아서 알탕하시면 될 것 같아. 굳이 폭포 보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계곡은 하부에서 그냥, 안 그러면 굉장히 더워요. 야, 여기는 완전히 한강이네요. 야, 멋지다. 계곡이 이렇게 아치게 길게 있어요. 아직까지 폭포까지는 0.8km, 800m 남았는데 여기 멋진 곳이 있네요. 아, 물놀이하고 놀라 그러면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하부에서 거의 한 2km, 왕복 4km 정도 거리입니다. 아, 지금 뭐 완전히 다 젖었어요. 신발은 트레킹화 신지 않으면 올라오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길을 건너가야 돼요. 굉장히 위험해. 미끄럽기 때문에 바닥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미 지나가야 되는 길에 이렇게 물이 넘쳐버렸어요. 트레킹 아니면 지나갈 수가 없어. 아, 산으로는 길이 제가 도저히 없어가지고 계곡 트레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예 계곡을 타고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폭포만 아니면 이런 데서 놀면 되는데. 아, 아직 400m 더 가야 돼요. 저기 탑도 있고 돌도 엄청나게 많네요. 아, 비도 보슬보슬 내리고 길도 미끄러워요. 여기 뭐 산내매 농업 경영인에 돼 있어. 산사태는 아니겠죠. 길이 굉장히 험해요. 와, 폭포 한번 보러 왔다가 죽을 것 같아. 야, 저 앞에 산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저게 구만산인 것 같아요. 아, 계속 이런 바위 자갈이 있어요. 바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만폭포 오르다가 발견하는 거대한 암벽. 멋집니다. 계속 길은 이런 바위 자갈 길입니다. 비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끄러워요. 조심해야 되고. 지금 앞에 이런 계곡의 물을 건너야 돼요. 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아, 그래서 트레킹화 신고 온 걸 잘했어요. 자, 구만 폭포를 오르고 내리는 길입니다. 아, 평범한 길은 없고요. 계속해서 돌하고 자갈하고 그리고 길을 물을 건너고 계곡을 건너고 이러한 길들만 있습니다. 한번 건너기는 건너볼게요. 오.
여기 이렇게 깊어요, 소가. 아, 계곡을 건너왔어. 앞에 거대한 폭포가 보입니다. 아, 여기 데크길도 있네요. 계곡길로 왔는데, 와, 멋지네요. 이 등산로는 저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하부에서 3km 트레킹으로 2km 이상 떨어져 있는 구만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구만 폭포는 높이가 42m, 수심이 15m의 거대한 폭포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 소가 얼마나 깊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비가 와서 그런지 뭐 폭포 수는 수량이 장난이 아니죠. 저 위에 바위에서 떨어집니다. 하부에서 한 2km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기분이에요. 엄청납니다. 폭포수가. 오늘은 경남 밀양시 산내면에 있는 구만산의 구만계곡 트레킹을 해봤습니다. 폭포까지 멋진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